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? 어 맨날 여기서 찍으니까 나만 이만해. 왜 커 보이면 좋은 거지. 반가 반가 곽돌이에요. 만남을 열립니다. 오늘 어디 가나요? 오늘은 일단 스타벅스랑 미니랑 콜라보를 한 음료를 마시러 가고요. 음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컵홀더를 사고 싶지만 그 홀더가 많이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. 아, 그래? 지금 미니 음료 어떤 거 있어요? 혹시 MD는 들어가서 구매해야 되나요? 아, 네, 그레이 라떼랑 그린 블렌디드 한 잔씩 주세요. 어? 아, 리유저블 컵을 담아서 주는 거구나. 오, 굿! 새로운 거 생겼다. 무슨 맛인데? 과일 맛인데? 서울의 흑임자 우유를 크림으로 만든 크림이 올라가 있는 라떼야. 그거 맛있어. 무슨 맛이야? 과일 맛인데 무슨 과일인지 잘 모르겠네. 청포도, 사과, 그 섞은 맛인데? 이번 이 미니 콜라보 많이 안 알아보셨나 봐요. 흥미를 사다 줄 줄 알고 안 알아봤잖아. 사람이 잘해주면 안 돼요. 잘해주면 왜 안 되죠? 버릇들잖아 이렇게. 버릇들면 왜 안 되죠? 버릇들면 안 되지. 당연한 게 어디 있어? 당연한 게 아닌데 괜찮지 않나요? 아닌데요. 당연히 하시니까 싫은데요. 당연히 하지 않는데요? 당연히 하셨는데요. 아닌데요. 김밥이나 먹을까? 커플도 못 사서 이제 그거 리셀 벌써 5만 원에 올라왔는데. 헐. 나는 강릉 가면 있을 수도 있어. 네, 커피 좀 주세요. 뭐 먹을 거야? 나 오징어랑 고기? 여러분 저는 연희동에서 꼭 살고 싶은 꿈이 있답니다. 조그만한 집이어도 연희동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.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비싸. 사실 제가 오늘 수복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것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. 진짜로 음료를 두 개 샀다가 광 나온 데 한 두 시간 걸릴 텐데 다 녹으면 또 엄청 뭐라고 할 거란 말이지. 그래서 안 갔어요. 근데 홀더만 먼저 살까도 했는데 인터넷 막 엄청 찾아보니까 각 매장에 막 홀더 한두 개씩밖에 안 들어오고 약간 이런 사진밖에 없어서 못 살 것 같아서 안 갔어요. 과연 경만이는 오늘도 오이를 배울까요? 빵은 안 사? 빵은 좀 사? 어떻게 시켰게? 오징어 하나, 뭐 불고기 하나. 불쌀했어요? 먹었나? 오징어. 장조림. 뭐 하나 더. 몰라? 계란? 보지 마. 안 먹어. 멸치. 김치? 우와? 삐. 뭐야? 이걸 모른다고? 어. 이걸 모를 수가 있어? 어, 맛이 안 나는데. 근데 흥미라 모를 수가 없어. 뭔데? 치즈? 응. 근데 치즈가 맛이 되게 안 난다. 왜 이렇게 치즈가 맛이 안 나지? 그러면 난 너가 운전면허 땄으면 좋겠어. 왜? 운전 1도 안 해도 되니까 뭘 조심해야 되는가? 그런 거를 너가 많이 인지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차 움직이는데 네가 자꾸 내릴라 하면 앞에서 차고 있잖아.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너 홍대 스벅도 좀 돌아봐? 응. 혹시 앞에 스벅 보이시죠? 네. 뚱! 없다에 한 표. 100% 없지? 아 요즘 코로나 사단기 때문에 밖에서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더 조금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. 드라이브 겸 어디 갔다 오고 싶은 데가 있긴 한데 여기도 가방의 흔적만 보입니다. 어? 없어졌어. 내가 먹었지? 먹었지? 안 먹었어. 난 흑미자 싫어하잖아. 이상해.
징어 순대 먹고 했던 날 과기 사러 간다 했던 게 요건데. 이게 저번 시즌에 제일 갖고 싶었던 건데 지금 못 구할 줄 알았는데 뒤늦게 구했습니다. 정예지? 오늘 땀나면 안 되겠네. 그래, 성렬이가 사준 것보다 덜 좋네요. 그치? 내가 사준 것들은 하나도 이제 안 차면서. 뭘 안 차? 아껴 쓰는 거지. 뭘 아껴 써? 어디 박혀있는지 몰라도 안 쓰는 거지. 다 꺼내져 있어. 없다! 네, 한 표. 역시 빈손으로 나오지요. 여기는 키링도 하나 남아있었어. 근데 텀블러는 그 스탠도 없다. 스탠리? 어. 그거 엄청 예쁘지 않던데? 이 굿즈가 차 안에 있으면 뭔가 세트 같고 정품 같고 좋잖아. 그런 기분인가? 해서. 그럴 수 있지. 가자! 많이 쓸까요? 없는 게 맞았지? 응. 내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. 뭐? 신강 갈 일 있는 건 갔다가 파주 아울렛을 가는 거야. 왜냐면 파주 아울렛은 쓰고 있기 때문이지. 어? 거기 정도면은 희망 있지 않냐? 응, 가자 가자. 그래서 이번에는 나 좀 모자도 좀 보자. 응. 눈곱 꼈어. 질질하냐고. 왜 내 앞머리 안 잘라주죠? 왜 맨날 저녁 먹고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네가 까먹는 거 아니야. 내가 까먹을까 봐 너한테 얘기해달라고 했잖아. 오늘 잘라줄게. 쇼핑 끝 해야죠. 솔직히 너무 많이 샀어요. 오,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. 어디 파주 아울렛. 아니 잠자리가 아니고. 파주 아울렛.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. 또 수건 만져 갑니다. 아, 대단해 대단해. 실을 참다니. 가라 내리몬. 과연 여긴 아예 미니가 없나 본데? 오! 헐! 개 신기해. 다시 해봐. 우와. 이번에 나온 건가? 그때 스탠리 아니야? 여름인가 봐. 그 그라인더들아? 나도 뭔가 이거 좋았는데? 응. 감사합니다. 오, 왜 이렇게 인기 많아? 응? 오. 화장실. 알았어. 그 녹차 녹색깔 그거 하나랑요. 네, 제트그린 그거랑 그레이 하나요. 네, 혹시 MD 중에 차량용 홀더도 남아 있나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진짜 많이 알아봤다. 아, 빨대 다른 거 봐. 네, 혹시 그 빨대는 몇 종류 색이에요, 원래? 아, 뚜껑은요? 뚜껑도 투명한 거랑 까만 거. 감사합니다. 배고파. 얘는 로고 있잖아. 어? 내가 말했잖아. 로고 있는 애 있다고.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. 얘는 있어요. 로고 있는 애가 찐이라니까. 어... 세 종류야. 예, 불고 있어. 투명 뚜껑 모으면 돼. 다음 주에 하루에 2개씩 모으자. 일단 로고 있는 컵이 제일 예쁘고 이렇게 옆에 귀여운 미니쿠퍼가 있고 로고가 있고 오픈카 미니쿠퍼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. 저는 이 리유저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음료가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쯤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안녕.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. 놀러오세요.